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재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사실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항공주였는데요. 최근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드 코로나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담아볼 기회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떠나보내야 될 기회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항공주 흐름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최근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항공주 사실상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 호재와 악재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항상 어떤 종목이건 호재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악재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 호재와 악재의 힘겨루기 양상이 조금 좀 지지부진한, 조금은 좀 더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공주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흐름 사실상 조금은 좀 모멘텀을 잃어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난밤 그리고 최근 미국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랄지 아니면 델타 항공이랄지 어제도 한 1.5% 한 2%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영업 정상화 경제 정상화 이런 부분보다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의 결과. 지금 한창 3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뭐 델타 항공이랄지 유나이티드 에어랄지 이런 항공주들의 어떤 그 실적이 시장 예상 대비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었다라는 점. 그에 대한 배경은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하지만 4분기 내년 1분기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본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항공주의 어떤 그 오르 그러니까 항공주의 상승과 하락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위드 코로나의 주요 배경도 결국은 백신 접종률에 근거하고 있고 이미 뭐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성인 접종률, 접종 완료율이라 그러죠. 2차까지 마친 완료율이 75%가 넘어져 있고 전체 인구 중에서는 65%를 넘는 그런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임박, 경제 정상화 임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백신 접종률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각도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항공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 재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악재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트래블 버블을 마치고 요즘 뭐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항공주가 다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이라는 부분 이미 이제 사이판에 이어서 싱가폴과도 이제 그 협약을 맺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산 분위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여기 이제 그 백신 여권, 백신 패스의 도입이라는 부분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문제는 정기 항공비. 지금 소위 말해서 공항에서 그냥 주차되어져 있는 그런 항공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놓고 화물기로 개조를 해서 사실상 일정 부분 손익을 보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보다는 화물 수요가 마진율이 조금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차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항공 최선의 선택은 여행 수요가 증가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계속되는 시장 내에 어떤 그 트래블 버블이랄지 여행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여행 소비 딱 떠오르는 것이 저는
보복 소비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벌써 해외여행을 못 간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몸이 좀 근질근질한 그런 상황.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제주도랄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지금 현재 반사 수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점차 백신 여권의 도입 그리고 어떤 그 백신에 대해서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다 인정하는 그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의 활성화 부분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좀 너무 성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악재들이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악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악재를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죠.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급등도 일단 뭐 주요 그 여행 수요나 여행 그 저 발권의 가격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부분은 어쨌든 항공사 입장에서 우리 여행객 여행 수요 확대 입장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그 그래프 좀 보시게 되면요. 국제 유가 3개월 추이만 보더라도 저기 가운데 보이는 바닥점 지난 한 3개월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말 62달러 선에 있었던 국제유가 WTI 기준입니다. 지금은 벌써 82달러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불과 두 달 사이에 그 국제유가는 3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분명히 부담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뭐 FOMC의 테이퍼링 이슈랄지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이슈랄지 풀어놨던 유동성을 다시 조이는 그런 이제 그 단계에 진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지속적인 상승세.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 7원가량 하락 마감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70원 이상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악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 부담은 확실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하지만 가동률의 증가가 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좀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항공사 비행기가 놀고 있다. 근데 이게 가동률이 늘어나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예약률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자 자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많이 회전을 시키게 되면 단위당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영업 마진이 급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결국 여행 예약률과 항공 운항률의 급진적인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항공사 그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예약률 꼭 예의주시하시고요. 그다음에 비행사의 운항률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최근에 항공주가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에서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있지만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놀고 있는, 쉬고 있는 항공기를 얼마나 빠르게 또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포인트 현재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임박해오면서 해외 항공권 수요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 수혜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SOIL입니다. 이 회사의 현물 정제 마진은 현재 $11.4인데요.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부족에 따라 경유의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인데요. 동절기는 이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제항공 여객 수요까지 회복된다면 정제 마진은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외에도 신사업인 수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 협력해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생산한 청정 암모니아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고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소 수요를 확보하면서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 경영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많이 올라간 만큼 다소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3분기에도 상반기만큼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전제품의 성장세는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품과 생활소품 판매량 증가세가 이어졌기 때문이고요. 의류 매출 감소세도 제한된 가운데 명품 판매량이 고성장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세점 매출액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러한 백화점의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마진 제품군의 회복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기존점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9월에는 광주 신세계 지분도 약 52% 추가로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인수가액이 시장가보다 높긴 했지만 PBR 0.6배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1,5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인 만큼 그 온기가 실적 성장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강원랜드입니다. 회사는 8월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영업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실적 개선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4분기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면 분기 400에서 500억 원 수준의 영업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테이블 내 좌석 확대와 사이드 배팅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실적은 더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올 한해 전체 매출은 8천억 원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에는 예상 카지노 매출 총량은 약 1조 6천억 원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구간에서 엄청난 잠재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주가도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 체크를 하고 왔는데 뭐 저희도 항공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수혜 업종,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위드 코로나 임박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사실은 오늘 이제 준비한 이유는 항공주가 사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모멘텀을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최근 국제 유가의 급등이랄지 뭐 이런 부분 환율의 급등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크게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여행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면 이를 단위당 고정비 상쇄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항공주를 매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것이고요.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항공주 외 다른 부분 분명한 것 앞서서도 그 캐스터께서 이제 그 신세계라는 어떤 그 유통주의 대표주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유통주 백화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백화점에서 마트랄지 아니면 영화관 스포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과 여행 카지노까지 이런 부분들 분명한 것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여행사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여행 이제 그 뭐 한창 상품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모객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그 산업을 볼 때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 신규 채용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그 회사가 앞으로 당장 살아나느냐 아니면 상당히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흔히 미국에서 최근 아마존이랄지 월마트랄지 이번 가을에 상당한 숫자의 인원을 보충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 당해 회사들, 당해 업종으로 하여금 미리 선도적으로 직원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여행 수요는 앞으로 상당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점 그 어떤 그 방역 수준의 완화라는 그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 꼭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여행을 어느 지역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네. 크잖아요.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여행사를 통한 상품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텐데 항공주 진입하기 좋다 지금 시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같은 좀 대형 쪽으로 가야 될까요? LCC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가 훨씬 더 유력하다, 유리하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그 환율의 변화랄지 아니면 국제 유가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얼마나 회사 스스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자산의 보유 현황들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뭐 카지노하고 여행사를 비교를 해본다라면 아니면 호텔하고 여행사를 비교를 해본다면 호텔은 자기 자산으로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행사는 자기 보유의 토지랄지 빌딩이랄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제한적입니다. 여행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관광여행 상품이라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국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 빌딩 가격이 벌써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면 자산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일수록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그 빌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상당 부분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와 관련해서 호학지 한번 구별해 봤고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